배용준, 권상우, 이병헌 등 대표적인 3명의 한류 스타가 제주도에 집결합니다. 권상우는 다음 달 6일 주연을 맡은 영화 숙명 촬영차 제주도로 향하는데요. 한 달 정도 머물며 촬영에 나섭니다. 일본과 아시아의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이병헌도 제주도에서 영화 놈놈놈을 촬영하고 있으며, 윤삼아 배용준은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차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해 배용준, 권상우, 이병헌 등 빅3로 불리는 한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주도가 아시아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